今撮影します。うわー、おいこやー、うわ、化粧ママ、写真撮るからこっち。ママここに座ってください。あらあらあらあら、ママ、アンジュママやだ。아너무잘어울리신다맞아맞아자사랑합니다하나둘좋아요어머머머오야어이다이네기대그래나니또나가나뭐사니아스키라는거봐でもなんか汚れてる、やばい。ちょっと待って、いや、ちょっと待って。あ、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ちゃん。あ。ちゃん。あ、ぴょう。そんとか。じゃ、あ、여기보실게요。떨릴것같아왜안오시는중인데누군데왜안오시는중인데너무팬이야나이분너무팬이야카리스마가와진짜너무감사합니다 예쁘더라섹시하다은우야야누구지아이고오다사랑해다사랑해아너무어우리또이상윤씨도야아잘살게어진짜어우아유아왜그래요나나지금막이게막올라가서좀가라앉혀있어네가좀거기아오이런게있구나이런게있어서서앞에봐주시면돼요과대대총세번찍을거예요조금만낮춰주시고카메라보고웃어주세요어너무낮추셨어요하나하나셋아유귀엽다손모아서하트한번만들어줄게요 찍어볼게요하나둘셋귀여워진심인데이게진심인데결혼은이제그만어머야센스있다누군데아누구지아유다정리하고왔다어 아유그만오늘울지마오케이알았어너무고맙다야울지마어어어아나진짜너무고맙다아너울어형님어어굳이높게놓쳤구나밖에안나오는거야감사합니다진짜아네네네우와내대졸리근데하나같이다리액션이어떤분한테아어떤분은어떤분은이렇게하고어떻게다르게난신랑이그렇게까부는거처음 봤어한사람한사람다리액션다르더라고달랐어요나는너무놀랬잖아그거만안해도빨리빨리들어갈수있는데한명씩자꾸하니까그거만5분이야줄서야되잖아 그게왜그러냐면사실연락을많은분들한테끊었다가오랜만에이제그분들을다시뵙잖아요아너무반가웠어요고마워그게내진심이었고우와야우리김태경대우두머리우두머리들어오셨다아우리있죠대부오셨습니까아이승철와대부오셨습니까나는줄서서신랑한테인사해본건처음이야버릇을뽑아야되나야줄서서나중에들어갔는데와여기가청룡영화제시상식인가할정도로배우분들도많이오셨어요진짜많아요야뒤에깜짝놀랐습니다좋냐예너무좋습니다근데또울까봐아걱정입니다노래연습안했다며아했습니다아니아니티켓여기랑안맞춰시간이없어서예알아서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Don't cry. Don't cry. 예, 알겠습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이야, 문세윤 뭐야? 와, 대박. 와, 문세윤 뭐야? 바쁠 텐데, 바쁠 텐데. 아, 문세윤 뭐야? 아, 축하드립니다. 성은. 예, 형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좀 준비됐잖아, 이제. 출발 준비됐잖아. 준비됐지. 울지 말고. 울지. 오늘은. 오늘 안 됩니다. Don't cry. 누군데? 우리 이 두 선수가 오셨다는 거는 네. 정말 끝났어. 아,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 예. 아니 너는 딴 거보다 난 그날 최수종 그 하이라 그 국민 우리의 롤모델이 딱 두, 저희 부부 앞에 앉았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아, 그 형님도 안 늙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아, 그 형님도 안 늙고 나는 깜짝 놀란 게 나는 형님이라는 게 너무 야, 내 위에 딱 한 명 있어 승철아 야, 승철아 우리 승철아 있잖아 승철아 승철이야 너무 예의 없으시다 승철아 승철아 형 먼저 간다 승철아 씨 형님 귀여운 바트마 형님들한테 옛날에 축구 같이 했었거든 아. 하이라 선배님하고 제가 커플로 아.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어요 아. 주인공으로 남녀 주인공으로 아. 연상 진짜? 연하로 네,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희라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탁이 네가 좀 사람들하고 잘 못 친해지는 것 같다 우리 남편을 내가 소개할 테니 같이 좀 이렇게 잘 지내봐 대단하다. 우리 남편 큰 힘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누나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따 볼게요 이따 볼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이구야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야 누구지? 재욱 씨도 오셨어요. 네. 아, 전 못 뵀는데. 아, 재욱이 형 진짜. 어? 아, 예, 지훈이. 아, 안녕하세요. 야, 화려하다, 화려해. 의외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형탁 씨가 장가를 가신. 그러니까요. 예, 너무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와. 어이구야. 승훈이 형.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수님. 많이 수고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우와. 예. 네. 감사합니다. 형님, 형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패션 가가지고. 예. 아, 알겠습니다. 말은. 예. 예. 아, 형님,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아, 정세요. 아까 했잖아. 네. 안 했어? 오, 오. 와. 야. 와, 정세 분 오셨어? 아, 나 못 봤어. 예. 나 저분 처음 봤어. 나 감사합니다. 아, 누구지? 어? 누구지? 진짜 약속 지켜주셨고 너무 축하하고 진심처럼 더 행복을 우와, 대박이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남이요, 세준이가. 아, 나 진짜 너무 왜 또? 아, 이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두 번째인데 그래. 어, 사연을 너무 보고 싶다고. 어떡해. 어, 뭐야. 어, 뭐야. 어? 동무아! 동무아! 얼마! 오, 오, 야, 우와 대박.
아니 동욱이 전화 안 한 거 온 거예요? 동욱 씨? 아유, 전화했는데 드라마 같이 찍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연락을 딱 끊었는데 제 전화 받고 갈게요 그랬는데 갈게요 하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있지. 동욱이 딱 와가지고 그래가요. 혼자 와서 대단한... 자리 딱 지키더라고. 와 멋지다 진짜. 와 유리야 너무 감사했어. 와 동욱아 진짜 너무 고맙다. 우와 진짜 엄청 좋아졌다. 아 7kg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졌다. 이게 결혼 준비가 쉽지가 너무 힘들대. 맞아. 아는구나. 일본 거 하는 거. 고맙다. 진짜 맞지. 들어가셔야 돼. 저 자리 가면 봐야겠어. 들어가실게요. 자, 이제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자 이제 성스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보다 한다 이제. 오늘 사회 맡은 저는 우리 오늘 신랑 심영탁 군의 동갑내기 친구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현무. 동갑내기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촬영하면서 이제 현무가 많이 도와줬어요. 예능을 하면 제가 좀 어리숙하면 형탁아 씨 우리 동갑내기 많이 없어 이러면서 했는데 현무하고도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예. 어머. 근데 이번에 세상에. 전화했는데 네 현무도 너를 위해서 나 너 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스케줄을 내가 앞으로 땡길게. 네, 그래서 다 땡겨가지고 와, 대단하다, 결혼식 사회를 봐주러 왔습니다. 굉장히 축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혼식 사회를 잘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형탁이가 이제 또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봤습니다. 진짜 정말 현무 오빠한테는 진짜 건담 하나 줘야 돼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땡겨서 왔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 뒤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입장! 잘 살게요.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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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웨딩송 이거였어. 초반때 우리 웨딩송이 이거였어. 나는 너무 놀랐던 게 형탁이 그 저기 사회 들어올 때 그 말치 그 노래가 그 1000 Year가 저희 노래였어. 야, 저희 웨딩송이었어요. 아, 진짜? 난 너무 신랑하고 둘이 딱 노래 나오는데 그랬잖아. 와 뭔가 누나하고는 이어져 있다. 입장곡이 똑같았어. 좋은 기운 받아서 잘 살겠다 우리 둘이서 우리 신랑이 되게. 맞아. 와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이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먼저 신랑을 소개하겠습니다. 45년 만에 인생의 기적을 이룬 사나이.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든든하게 나아갈 신랑 심영탁군. 그리고 오직 사랑 하나로 현해탄을 건너서 사랑 안에 인생을 던진 용감하고 아름다운 그녀, 우아하고 눈부신 신부 히라이 서양의 첫 걸음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네. 그러니까 그죠? 계속 쳐다보게 된다. 안 찢냐? 축하합니다. 아, 잘 어울린다. 자, 한 10년 전쯤에 이제 우리 형탁이하고 우리 결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형탁이는 신랑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나 혼자 산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아, 멘트 좋아요. 뭐야, 센스 있다. 센스쟁이. 맞아.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맹세를 담은 혼인을 서약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온 둘만의 약속을 우리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 신랑 심영탁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아니, 우주를 구했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사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결혼식에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강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사야를 그리고 가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 신부 히라이 사야는 순수한 남편 심현탁 씨와 서로를 보호하며 사랑을 더 키워나가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알도록 옆에서 얼마나 떨릴까? 한국말 못하는데 얼마나 떨릴까? 이르도록 옆에서 튼튼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뚱뚱이 아니고 되겠습니다. 뚱뚱이 아니고 든든 든든 든든한 아야 귀여워. 든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럽다. 이어서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으로는 이승철 씨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의상 제가 낭독을. 성혼 선언문. 신랑 심영탁 군과 신부 히라이 사야 양은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회자는 두 사람의 증인 대표로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자, 오늘은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많은 분들의 덕담을 또 덕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내빈 여러분들 대표로 원조 국민사랑꾼 최수정 선배님의 덕담을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혹시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계속 거란과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목사 목이 쉬어가지고 아, 양해 말씀 구하고 사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행복해진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한 사람 혼자 뛰어가고 또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어쩌면 함께 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나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두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지요. 너 없으면 못 살고 너 때문에 이 생을 산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줄에 많이 들어오시겠어요,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이해 못지 않은 국민사랑꾼, 우리 션 씨의 말씀을 또 안 들을 수 없겠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덕담 릴레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결혼을 보석을 만나서 그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결혼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 그 원석이 나로 하여금 매일 조금씩 깎여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살아가실 때 내일이 더 기대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로 하여금 내일 조금 더 빛나는 보석이 되어갈 테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 또한 원석으로 나의 배우자를 만나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조금씩 깎여서 보석이 되어간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신다면 매일 나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더욱더 기대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와. 보석. 와. 자, 아주 멋진 말씀. 뒤에 분이 좀 부담을 느낄 만큼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근데 이제 뭐 우리 신랑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절친 이상우 씨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일본까지도 가셔서 또 축하해 주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 축하해요, 형. 네. 괜찮아. 일본에서 다 했어. 자, 다음은 신랑 수업 팀에서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스키다는 거 봐. 우리 배우 이상윤 씨 반갑습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점점 짧아지네. 깔끔하다. 깔끔해. 네, 사실 그 우리 친구들 또 동생들의 또 이렇게 축하를 들으셨는데 우리 최수종 선 못지않은 또 인생에 교훈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신랑 수업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승철 선배님께서 또 덕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정말 신랑 수업의 교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오늘이 오네요. 드디어. 예,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많은 분들이 덕담을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재중이가 대신 일본말로 오늘 덕담을 한 걸로. 네.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승철 오빠 센스잖아. 이쁜 친구인데. 아, 니온 고도네. 아,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この 遠くまで来てください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와, 멋있다. 多分ここまで来られたのは本当にさやさんとひょんたんさん、大谷の祝福をするため、そして愛の気持ち、そして応援の気持ちを皆さんの一歩一歩に込めてここまで来ら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そして皆さんと同じ場所で同じ空間の中で一緒に祝福す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嬉し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 나중에 설명해줄게. 전부 알아들었어. 거짓말. 자, 또 이분의 말씀 안 들을 수 없죠. 우리 한고은 씨도 한번. 예. 한고은 씨. 아, 그 검색 한번 해야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이 누나. 고은이. 안녕하세요. 저는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네. 저는 형탁이를 알게 된 게 한 22년 정도 됐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형탁이는 저한테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소리를 던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형탁이는 제게 참 고마운 동생이고 예의 바른 친구고 그럼에도 외로워 보이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남아있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또 울려 그래. 그런 그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정말 해맑게 전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소개해준 그녀는 정말 인형같이 하얗고 조그만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탁이가 나이 때문인지 좀 눈물이 많아져서 막 그렁그렁 울고 있는 그를 보면서 사야가 심씨 울지 마, 심씨가 울면 나도 울잖아 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제는 형탁이 옆에 형탁이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형탁이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형탁이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이제 형탁이는 외롭지 않겠구나. 형탁이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줄 사람이 곁에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생각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형탁이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마음껏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누나 그거 아시죠? 누나가 그 뭐야 축사할 때 네네네. 사야가 유일하게 울었어. 그래, 사야 울었어. 유일하게 울었어.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 봤다? 그래. 근데 딱 살짝 봤는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내가 아 이제는 형탁이 옆에 형탁이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진심의 축사 감사합니다. 맞아. 영남이가도 많이 예. 아, 그, 왜 그 표정이 뭐예요? 어? 그 표정이 뭐예요? 아, 영남 누나 아니, 우셔가지고 이게 보다가 네. 편집다 이거 우리 형탁이가 뭐 사연아 행복하거니까 뭐 눈물이 착 나고 읽으면서 탁 올라오고 탁 눈물바다가 되고 잠시만 지금 이 타이밍에 장영란은 뭐하나 딱 봤더니 자 이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자 놀랄 준비 하시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막 미국 뉴저지에서 두 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도착한 그분을 소개합니다.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배우 감사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배우 누구? 어머니가 권상우. 어머 오. 안녕하세요 배우 감사합니다. 승호 야 영상이 왔구나. 왔네. 신랑 심영탁 씨와 신부 히라이 사야 양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으로 두 분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아, 앞으로 두 분 결혼 생활에 즐거운 일만 있길 응원하겠고요. 그래, 그럼 너무 좋아하지. 사야 양의 어머니 히라이 나왔고 어머니께서 제작품을 오래전부터 다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사야 씨의 결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아, 아주 듬직한 한국 배우 사위를 얻어서 정말 앞으로 따님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잘 참으시다가 권상우 씨 얼굴을 보고 눈물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아이고 장모님 울어. 장모님 울어. 충격적인 답변이 우리 저기 장모님 혹시 예, 어떠신지? びっくりですね. 本当に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니, 와 얼마나 좋으셨으면 눈물을 흘렸어. 유일한 울음이. 결혼식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그 부분이었어. 어머니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야 내 사위가 아주 그냥. 아유. 아 우리 사위 멋지다 한번 나왔을 거야. 그렇지. 진짜 속으로. 진짜 야 최고다.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 감사합니다. 뭐 좀 갖고 와 이제 앞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한 축가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딱 맞는 가수를 모셔봤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가수는? 심우 씨 아니야? 알고 있었어? 아니 차 안에서 연습 많이 엉망진창이구만.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떨릴 것 같아.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자 고마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야를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얼마든 아파도 좋은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바다였어요. 아버지가 더 놀랐어. 아버지가 더 놀랐어. 진짜 멋있었지. 이분 축구 안 부르는 분인데. 아 그럼요. 제가 3시간을 연습시켰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울어. 노래가 저랑 너무 딱 맞았어. 아 참. 와. 와. 아 멘트도 없었구나. 와. 멋있다. 오. 아 진짜 대신해줄게.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이벤트다. 평생 잊지 못하죠. 나 태어나 와. 처음 가슴 떨리는 오. 이런 사람도 없을 태주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 다같이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요.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요. 거의 콘서트장이었어요.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난 오늘도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우실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진짜 멋있었어. 아 네. 이승철 씨가 축가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처음 봅니다 축가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뮤직비디오 같아요. 와. 아 지금 저게 진짜 현실이야? 이런 게 멋있다 정말.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우와. 아 그... 정말. 야 진짜 아, 좋아요 그냥 아니 다시 오, 보니까 또 행복한다고 정말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와 야, 정말 저는 현장 있었을 때 너무 놀랬거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노래 연습을 가리킬 때 네. 거의 울 것 같은 거예요 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오히려 약간 좀 중화가 돼서 현장에서 노래 부를 때 안 울 줄 알았어요 많이 불러봤으니까 안 울겠구나 근데 사야가 눈물을 터트리니까 그래, 그때 무너지더라. 그냥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네. 제 나름대로의 음악 선물로 축가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와 그랬구나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작은 이벤트입니다 뭐야 준비 엄청 했네 우리 내빈 분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신랑 신부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거 진짜? 저게 왜 했냐면요. 일본 결혼식에는 칼라드레스를 맞추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일본 분들도 오시니까 그래 우리도 이런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네. 설레었어요 약간. 결과가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야. 선물... 클래스가 다르네요. 남다릅니다. 클래스가 너무 달랐어. 예. 50만 원 상당의 로봇. 로봇을 줘요? 로봇 청소기겠죠? 예. 로봇을 준다고? 아. 난 로봇 주는 결혼식은 또 처음 봤어. 예.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네, 이번 로봇이 예, 한정판.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직접 꺼내서 좀 보여주시죠. 어떤? 야, 예. 저건 진짜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메탈 콤보지시라고 보시네요. 예. 지금 일단 50만 원 이상 상당의 로봇입니다. 지금 못 구하는. 좋습니다. 네. 예. 자, 1등 한번 뽑아주세요. 야, 저 됐으면 좋겠네. 아, 손 모았어, 손 모았어. 로봇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땡기더라고. 아니 뭐든지 걸면 갖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이 행운이 나한테 오진 않겠지 하면서도 계속 기대하게 되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다. 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저게. 저 많은 사람 중에서? 저렇게 짜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요. 대박이었지. 박슬녀 선생님. 박슬녀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재밌더라. 아, 정말. 아,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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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너무 잘 한복과 로봇을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짠짠나까. 어떻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한 네다섯 번 겪어보니까 이 커플은 잣쌀 것이다. 너무 여리고 겸손하고 착한 신랑 그리고 아주 인형 같지만 강단이 있는 신부 제가 거의 한 45년 한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보살이 됐거든요. 제 점괘가 아주 행복할 거라는 확신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선생님 한정판 건담이라뇨. 리미티드 에디션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박슬녀 한복에 전시되는
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웃기다. 근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고요? 박수현 선수한테? 네.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건담을 이렇게 박스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박스를 열고 다 부서진 걸 줬다고. 아,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새 건데요. 그랬더니 봤더니 완성품이라도 날개가 있고 권총이 있고 팔다리가 따로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네, 주먹 같은 그게 게. 그게 부서진 줄 아셨구나. 부서진 걸 줬다고. 자, 우리 두 분은 이제 내빈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우 좋아하십니다.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 좀 긴장돼서 길게 말을 못하지만 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우 이뻐 너무 이뻐. 예,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 히라이사야요.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인이에요. 그럼 그럼. 그치. 아우, 맞아. 멋있다. 제 과 콩나물인가요? 콩나물 아니야? 제과 콩나물. 제발. 제과 콩나물. 콩나물 아니었어. 콩나무죠. 네. 무슨 소리 하나 그랬네. 괜찮아. 괜찮아. 아, 예. 죄송합니다. 그냥 예 작은 거인입니다. 예, 제 옆에서 항상 저를 거인처럼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제가 또 잭처럼 계속 매달려서 열심히 사회를 돕겠습니다. 예. 아유 아빠 미소. 아, 야. 소시테, 오토상, 오카상. 연습했어. 다이세츠니. 소다테테 구다사타 사야산 워 고레카라와 와타시가 이쇼 이쇼 괜찮아 괜찮아 그러셨어. 이쇼 AM니 아이시테 이쇼니 います. 가족을 통해 저를 受け入れて 구다사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유. 소레데 이마카라모 제타이 돈크라이. 제타이 돈크라이. 무리 무리 무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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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무리 무리 됐어. 아아야 무리 무리 야 무리 무리 이쇼케메 쿠라시마스.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이야 진짜. 아이고 네 뭐 아 내가 또 오자이마스. 아, 저때 진짜 감동. 근데 진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이 모습이. 원래 각자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저렇게 네 명이 함께 하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진짜 고맙다. 아유. 고맙다. 너무 흉하게 울지 않았어? 아니야. 너무 슬펐어. 아유, 그리고
이제 안 올 거야. 이제 안 올 거야. 진짜. 어. 그럼. 시험하세요. 그래도 진짜 고맙죠, 현모 오빠도. 그럼요. 본인도 결혼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낸대야 되는데 혼자 살지 말고. 그러니까. 자, 여기 오시겠습니다. 박수 보내게. 세고. 한 번 더 갑니다. 세고! 세고! 아우 세상에. 시간 수업 기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냐? 네. 좋냐? 좋냐? 그게 딱 맞더라고요. 너 울걸? 팬이에요, 팬. 팬이에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 너 어디가? 또죠. 됐어. 다섯 명. 너무 따뜻하다. 자, 여기 보실게요. 아유. 든든하네, 아유. 우리. 네. 든든해. 하나, 둘, 셋. 영란이는 어디 갔어?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저... 오빠의 마음속. 아니에요? 어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밤까지 저희가 지금 이어져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아유. 지금 진짜 난감한가 봐요. 땀이 계속. 진짜 난감. 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한개 해결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아무튼 정말... 저기 합성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합성 잘 부탁드립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합성. 어머 대박이다. 자, 우리 연예인 하객분들 모시겠습니다. 아, 이상윤 씨. 아우.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화면에서 잘 보고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누나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쳐다보지만 눈물 나서 큰일 날 뻔했어. 하나, 둘. 한 번 더 사랑할게요. 더 많이 오셨는데 사진이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스케줄상 좀 뭐 정말 많이 오셨는데 아쉽게. 한번 갔다 그래도. 내가 못 본 분들이 많구나. 그러네. 진짜? 아이. 네. 네. 아, 그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아, 맞죠. 마음속에 있긴 한데. 너무 궁금했어, 나는. 진짜로. 사야가 정말 좋아하는. 김재준 씨. 김재중, 이상윤. 어머! 송병철. 아.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정말요? 야, 경쟁이 치열하다. 가수, 탤런트, 코미디언. 이야. 그러네. 아, 송병철 씨도 코미디언 피지컬이 아니거든요. 정말 배우 피지컬이라. 아, 자. 야. 집중해. 이 형이면 받으면 좋지. 야, 세레머니까지. 정말로 안 보고 그냥 던졌는데 재중이한테 갔어요. 야, 재중이 좋아한다, 재중 씨. 책임져요. 나 부케 받았잖아. 누굴 소개라도 시켜주든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밥 먹어보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식구들. 아, 그 뒤에 회식이 없었어요? 우리 나는 재중이랑 그때 먹은 게 마지막이야. 아, 그 이후에 오빠가 콘서트 들어가고 모효라를 안 하니까 그다 모이기가 없더라고. 안 되겠다. 그때처럼 번개를 좀 해야 되겠다. 나 번개했죠. 그래.
네. 거기에서요? 집 근처에서. 집 근처니까. 순철아. 예, 형님. 순철아. 예, 형님. 예, 형님. 예, 형님. 제일 재밌어. 네, 형님. 예, 형님. 교장님 잘못해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예의 바른 분이셔. 최순선 선배님 한번 보시면 안 되나? 최순선 선배님 한 번만. 나 보고 싶어. 야, 승철아! 이러면서 야, 하는 승철아. 직접 보고 싶어, 여기서. 한 번만 선배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제발. 승철아. 예, 형님. 프로그램 하면서 후배들도 새끼도 좀 모여라 그래가지고 좀 힘내시고 그래. 얘 다 이제 참고. 저한테 술까지 얼마 들어 앉아, 쟤는.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엄청 먹어요, 얘네들. 아유, 말도 못 해. 네, 저희가 좀 먹습니다, 네. 재준이가 1등 아니에요? 어, 네. 그죠? 아, 저 이제 못 먹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주막 정도 됩니까? 모범적인 약간 주정뱅이지. 모범적인. 어머, 웬일이야. 아, 재밌어. 아, 진짜요? 이사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너무 이쁘다. 어머, 이뻐.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아, 직원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아무한테나 자랑하는 거야, 그냥. 만나면 그냥, 길 가는 고양이한테도 인사시켜 봐. 그렇지, 그렇지. 내 와이프. 내 와이프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 좀 다르지 않아요? 어, 완전히 틀렸어. 그치, 이젠 진짜 와이프. 사야가 아니라 그냥 와이프야. 와이프. 와이프야. 그렇지. 아, 사야. 진짜 항상 고맙다. 사야가 있어서 심씨 잘 살 수 있어. 우리 사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치. 아우. 맞아. 두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죽어보세요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아. 죽어보세요. 이게 뭔 얘기야?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죽어보세요가 아니라. 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연결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렇죠. 헤드폰 쓰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 두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죽어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투자? 투자하라고? 직역과 의역이 다르구나. 이거 무슨 콤보야 이게? 자, 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신랑 심형탁군 그리고 신부 히라이 사야양의 결혼식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문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와, 역시. 멋있다, 세윤이. 스테이크 나왔는데 간 거예요. 정말로 스테이크를 놓고 가는데. 아, 진짜 큰 결심입니다, 그. 아, 진짜. 스테이크를. 우리 형석씨 결혼식 정말 방송 3사의 무슨 연예대상 같지. 이거 돈으로 산 사람은 얼마야? 아, 6억 8천 정도. 얼마? 6억 8천. 6억 8천이에요? 국가 갈 땐 6억 5천이에요. 예, 예. 아, 요즘 좀 내렸어, 6억 3천으로. 3천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입장! 입장! 하하, 멋지더라. 아, 멋진 신랑 심형탁군 그리고 아, 이쁘다. 히라이 사야양이 진짜 아름답네. 입장을 하였습니다. 네. 스마일드. 인상이 진짜 좋으셔. 네, 한껏 여유로운 우리 심형탁군이 인상적입니다. 신랑 신부의 케이크 커팅이 와우.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았어. 이제 이렇게 좋은 날 축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건배사는 아까 그 덕담을 할 때 우리 재중 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바람에 좀 피해가신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심형탁 씨가 존경하는
큰어른 우리 이승철 씨가 건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너무 행복하다. 형타가 예. 대박났다 내가 봤을 때. 대박났다 내가 봤을 때.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야와 형타기의 아름다운 이쁜 가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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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이 잘했다 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샴페인을 우리 승철이. 난 저런 걸 길게 못하겠어. 아 잘하셨어. 난 짧아야 돼. 너무 아름다워. 짧아야 돼. 네, 짧아야 딱 좋았어. 그치. 어우, 그냥 아니 근데 원샷을? 목말를 것 같아. 목말라 목말라. 아, 신랑이 목이 말랐나 보네요. 네. 원샷을. 네. 멋지네요. 맞아요. 아 하셨구나. 망하나 여태가. 네. 아, 이번에 아, 이번에 결혼 시켜야 그랬어. 야. 저번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야. 아니 너무 귀엽다. 야, 이런 것도 재밌다. 그러니까요. 너한테 뭔가. 뭐 왔다. 아 너한테 뭐 왔다. 뭐 왔다. 자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2부 축가가 준비돼 있는데요. 기대하죠. 당연히 2부니까. 성악가 바리톤 장동일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우와. 네. 예, 아름다운 예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마 그 형탁이가 제일 힘들 때 만난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인맥이 넓다. 어떻게 성악가분도 알아요. 그 첫 만남에 저한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명한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심 형, 탁! 이라고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냐면 제 별명이 심형내거든요. 그 궁합이 딱 맞아서 닮으셨어. 닮으셨어. 닮았어요. 닮으셨어. 어렸을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심형내. 조금 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 오솔레미오 한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와 오솔레미오. 형탁사야 정말 아름답다. 아 센스 있게 대사를 또 해주셨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드레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노래가. 사이에 저분은 성악가니까 뭐 연결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동생이 네. 아는 형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좀 숨어 있을 때 그때 제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숨어 있었던 시간이 엄청난 큰 영광으로 나온다. 그러네, 그러네.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그게 결혼식에서. 지금 바로 오늘인 거야. 진짜. 이 결혼식을 딱 보니까 정말로 계속 보면 연관성이 다 어려웠던 시기야. 사람. 맞아, 맞아. 다 그랬는데 지금 맞아. 다 그게 영광으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찐 사람들이다, 찐 너무 사람들. 너무 좋다. 너무. 아니 사야가 복덩이야. 그럼, 그럼. 맞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서 장도림님의 축가였습니다. 두 번째 축가를 또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가와이. 이야, 이 축가 또 대단했죠. 정말 트로트계 뉴스타 가수 신성 씨입니다. 부담감 장난 아니겠다. 형에게 치고 올라오네. 우리 형이 오늘 축가하는 자리에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직접 들을 수 있는. 잘생겼죠. 직접. 직접 들을 수 있는 곡. 그렇지. 직접 들을 수 있죠. 아 근데 진짜 전날 와 너무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 사실. 아. 술 한 잔 마시면 노래방 가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사랑이거든요. 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야 목소리 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언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 왜 네 사랑이야? 내 사랑이지. 야 진짜? 아니 왜 그래? 아 못났다 진짜. 아니 이게 아니라 저게 아니, 지금 보면 모르는데요. 신성이가 지금 절 안 봐요. 사야만 보고 노래를.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아니 형 보고 노래를 해. 형 보고 보겠어요? 아 그런가? 그럼. 아니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성희한테 절대 안 질 자신이 있었거든요. 절대 안 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업에 충실하니까 아 부러워. 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 맞아. 온 세상을 가진데도 바꿀 순 없는 내 언니나 잠시라도 떨어졌음 잘하네요. 재중이 놀랬어. 내 사랑아 목소리가 야 이거 야 박술려 선생님을 보내버렸어. 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언니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우리 하이라 선배님도 복구나 아 저 진짜 왜도 안 하는데 저거 안 까먹었네. 사람이 틀려 보여. 사람이 틀려 보이면 그전엔 어땠던 거야? 아, 그전에 그냥 개그맨인 줄 알았지. 개그맨인 줄 알았지. 가수는 노래를 말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따뜻하고 결혼식 이후 분위기랑 너무 맞더라고. 좋았어. 아니 그리고 일본에 엔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있듯이. 그래서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맞아. 와 뉴스타 맞구나. 아니, 너무 좋았어요. 맨날 방송국에서 아재 개그만 하다가 진짜 멋있다. 야 반응 좋다. 아, 너무 잘했어. 오, 반응 좋아요. 아유. 형님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 네, 잘 살게 고맙다. 뉴스타 신성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야, 요 그림 있잖아. 네네. 요 그림을 잘 기억해도 봐. 왜요? 요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아. 요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다. 요게 지금 6억 5천짜리인데. 아, 요 패키지가요? 패키지가. 신랑 수업 패키지. 신랑 패키지. 요게 그대로 신랑 수업에서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 아, 예. 놀라지 마. 영수 형 가서 울어주는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영수 형도 가서 울어주는 그렇죠. 것까지. 아, 여기는 여기도 같이 세트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완전 줄 섰거든, 형. 아, 줄 섰은가요?
번호판 나눠주는 거 나눠주고 있거든요. 긴장해요. 긴장하고 빨리 지금 하자고. 자, 연락 주세요. 이상윤 씨. 네, 연락 주세요. 예.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축복을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야 한마디. 네. 어? 너무 가라네, 너도가. 배고파요. 네, 너무 안쓰러웠어요, 진짜. 진짜 배고파. 배고프거든요. 지금 드레스 때문에. 맞아. 아침부터 하나도 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 진짜 고생하고 너무 아름답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사랑할 수 있어서 잘 살게요. 잘 살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행복 속에서 탁이 형 결혼 축하해요. 잘 살아요. 네, 탁이 형 잘 사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혜택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행복하세요. 이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또 한번 축하드려요. 와.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저처럼요. 네. 축하한다. 내가 뭔가 이제 제일 부럽다. 행복하게 잘 살아 이제 울지 말고. 아, 네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라. 이혼하 만든다. 이혼하 얘가 어떻게? 아, 윤정문 변호사. 아, 맞다. 이혼 정국 변호사. 지훈이 오지 말자. 정말 좋은 결혼식 두 번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봤어. 재미, 감동, 웃음, 뭐 울음 뭐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